무슨 일로 이 몸을 찾아왔느냐? 나의 혈육이 너를 습격한 이유는 아마도 이 몸 때문일 것이다. 너희가 이 몸을 치료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를 방해하려는 것이겠지. 그리고 아마도 최종적으로는 이 몸을 없애는 것이 그들의 목적일 것이다. 네? 왜 만반님을 없애는데요? 그분과 만반님은 혈육이신 게 아니었나요? 맞다. 우리는 혈육이지. 다만 혈육의 인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충성심이다. 그들은 명령에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일 뿐이다. 아마도 이 몸을 없애라고 명령한 것은 용일 것이다. 용께서는 내심 이 몸의 죽음을 원하고 계시니까. 그러고 보면 트레이너님께서 그러셨어요. 용이라는 분이 만반님의 강함을 두려워하고 있다고요. 그분이 정말 저를 거둬주실까요? 염려하지 마라. 용께서는 지금 그저 불안해하시고 계실 뿐이다. 대업을 이루기 직전인 상황이니까 말이지. 이 몸은 설령 그분이 이번 대업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도 그분께 목숨을 바칠 것이다. 용은 결코 우릴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. 이 몸도 그리고 너도. 그래주신다면 다행이겠지만. 그리고 혹시라도 용께서 너를 거둬주지 않으신다면 그때는. 그때는 저를 어쩌시려는 건가요, 만반님? 잠깐. 시선이 느껴진다. 저쪽인 것 같군. 인간의 여자인가? 우리의 말소리를 듣고 2층에 온 모양이다. 이 몸의 모습을 보고 도망쳤다. 아무래도 빨리 저 여자를 붙잡아야 할 것 같군.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자. 트레이너란 자에게 가서 이 일을 보고해라. 전사여, 너의 전장으로 나아가라. 새로운 지시사항이 하달됐다. 브리핑을 시작하지. 민간인 여학생이 만바의 모습을 목격했다지. 설마 위상력도 없는 여고생이 이런 상황에 학교에 남아있었을 줄이야. 서둘러 상황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. 특경대에게 지원을 요청하겠다. 길목을 폐쇄해서 그녀의 신병을 확보하게끔 하지. 너는 이 길로 홍시영 감시관을 찾아가서 그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해라. 적의 목덜미를 노려라. 수단은 가리지 말고. 어머, 제 스트레스 해소에 협조해주러 온 건가요? 아, 또 위가 아파오네요. 왜 민간인이 아직까지 여기 남아있었던 거죠? 정말 스트레스 쌓이게 하네요. 게다가 지금 특경대한테서 보고가 들어왔는데 다른 길목을 모두 막았더니 그 여학생이 차원종들이 출연해 있는 구역으로 도망쳤다고 해요. 그대로 콱 차원종한테 당해서 죽어준다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최민우 경감도 김가면 씨도 그녀를 구조하지 않으면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네요. 하, 위선자들 같으니라고. 어쨌든 그렇게 됐으니 당신이 그녀를 구조해 와야 할 것 같아요. 물론 어쩔 수 없다면 현장에서 처리를 진행해도 상관은 없지만요. 지시를 내릴 테니 따라주세요.